개그 음원 중에 데모. 데모. 라고 불리는. 네. 이경실 씨. 이경실. 1966년. 네. 2월 10일. 근데 이분이. 네.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, 그냥, 방송상으로 봤을 때 엄청 세 보이잖아요. 그쵸. 센데 네. 이미지상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상 굉장히 여린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 속은 또 여자 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내가 이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것 같아. 그래서 남들한테 좀 아니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가 좀 밉보이거나 뭐 위로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거를 남들한테 받았을 때 좀 나부끄러운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은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더 강한 척을 하는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분 사주 자체가 보면은 남편 복이 없어요. 남자 복이라는 게 없어. 어떻게 보면은 결혼은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사셨더라면 굉장히 유명한 그냥 개그 음원으로 해서 방송인으로 해서 더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올라가셨을 텐데 어쨌든 결혼이라는 걸 잡고 나서 내 인생에 관해 우울함도 굉장히 많고 다 상처 아닌 상처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재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사주 자체 이혼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냥 어떤 남자가 붙어도 이혼수를 늘 깔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자존심이 센 여자들이 있잖아요. 자기 남편이든 어느 분이든 내 실제 그런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혼자 속상한데도 그걸 삭히고 자존심에 아닌 척하는 그런 되게 면모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남편분과도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질 못하고 좀 이렇게 감추고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남편분과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하시면 이별수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고 또 이분이 억척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 활동을 좀 향후 하실 걸로 많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여러 TV 키면 조금 여러 군데서 이렇게 주목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두루두루해서 같이 나올 일이 분명히 많다. 그리고 내년부터 사주의 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더 옛날에 그런 기운으로 갖고 가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좋다. 네.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한하게 남편 복은 없는데 자식 복은 있다라고 하거든요. 네. 좋아요.